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최근에 느낀 말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기주 작가님이라고 있잖아요. 언어의 온도로 유명한 이기주 작가님의 초기작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에 가장 젊은 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젊은 날인 거죠. 그죠? 내일은 오늘보다 늙었을 테니까. 머리카락을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 병원 오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요. 언제가 머리카락이 제일 많은 날일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머리카락이 많은 날이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전제가 붙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오늘이 제일 많은 날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머리카락 숫자와 굵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분들은 제가 몇번 이제 사례를 보여드렸죠. 뭐꼭 모발이식뿐이 아니더라도 탈모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의 사진을 꽤 보여드렸습니다. 모발이식은 사실은 머리카락 숫자를 늘어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카락 숱을 많이 보이게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기주 작가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머리카락에서만큼은 내일이 더 젊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